이제 어제 저녁에 있었죠.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두팀다 막상 막하의 경기를 펼칠 줄 알았는데, 아스톤 빌라가 조금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이 이제 4-0 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네골 중에 이제 세 골에 관여하면서 한골이 도움으로 주장으로서 활약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팀의 에이스답게 전체적인 이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 아주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골 모두가 또 신기하게도 다 다른 선수들이 다 골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골 넣고, 그다음에 메디슨 선수도 골 넣고, 그다음에 브레넌 존슨, 그다음에 티모 베르너 이제 선수까지. 이제 다양하게 좀 득점 루트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도 이제 단순히 손흥민 선수만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측면에서도 골이 터질 수도 있고, 메디슨도 이제 뭐 패스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결정까지 지을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공동 루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전에는 사실 두팀다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 중요한 경기이고, 또 챔피언스 리그 직행 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 4위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두팀다 탐색전을 좀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이제 주중에 유럽 대항전 또 경기까지 또 병행을 하면서 지금 이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에미리 감독이 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원래 하던 이제 포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5-3-2 이제 그런 포메이션 형태로 이제 선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그런 이제 포메이션을 짜왔고,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은 이제 무조건 공격이죠. 이제 득점을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득점을 해서 경기의 어떤 분위기를 가져와야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강한 이제 전방 압박에서부터 시작하는 축구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경기의 어떤 판가름은 그 아스톤 빌라의 존 맥킨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이제 토트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마저 다 사라지게 만드는. 사실 존 맥킨 선수는 아스톤 빌라에서 공격의 시작이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조율을 하는 이제 주장이자 어떤 이제 아스톤 빌라에 거의 지금 오래 있던 선수고 고참 선수인데 어이없는 그 우도기 선수를 향해서 어이없는 그런 태클 또 강한 또 파울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퇴장 직후 에미리 감독 표정을 보면은 망했다. 이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 중원에서 이제 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골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이날 이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한 경기 덜한 상태에서 2점 차이로 이제 승점 차이를 좁히게 되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무실점 경기에다가 다득점 경기, 그다음에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는 점, 모든 뭐 결과와 어떤 경기적인 내용 측면에서 모두 이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재계약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토트넘은 반드시 손흥민 선수를 이제 잡아야 한다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선수로 계속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잡아야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8번째 시즌이죠. 지금 계속 토트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단순히 뭐, 오래 뛰고, 뭐, 경력이 오래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